고급지면서 좀 깔끔한 실루엣의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실버 초돌이, 글리터 초돌이로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니트에 셔츠, 니트에 데님이랑 휘토로 맞도록 틀을 여기서 3개씩이나 담아버렸어요, 여러분.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자켓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여러 가지 딱 이렇게 담아봤는데 역시 내 사랑 오버듀플레어. 뒤에도 이렇게 비즈로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미 리뷰 미친 듯이 많고 이미 막 1차, 2차, 3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를 맞아서 많은 브랜드들에서 할인 행사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긴 한데 다양한 브랜드에서 할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또 추석에 용돈 받고 나면 쇼핑 또 짜자자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휴 맞이 저의 가을 옷 위시리스트를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그재그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의 추구미와 굉장히 잘 맞는 쇼핑몰을 발견했는데 바로 우난이라고 약간 페미닌하면서 좀 고급지면서 좀 깔끔한 실루엣의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주 베스트에 있는 이 셔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요즘 이렇게 새틴 느낌의 하늘하늘하게 반짝반짝거리는 셔츠 너무 예쁜데 특히 이렇게 또 X자로 랩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포기들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다.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이제 가을이니까 이런 블루 컬러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피스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시스루 디자인에 리본으로 이렇게 매듭 짓는 그런 느낌인데 넥 부분 뒤쪽에 단추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바이커 팬츠나 스커트랑 레이어링 하면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코디 착장컷처럼 맥시한 랩 스커트랑 이렇게 매치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패션 유튜버분이 지그재그에서 흔하지 않은 쇼핑몰 몇 가지를 추천해주신 영상을 보고 코디들도 너무 유니크하고 예뻐서 저도 빨리 결제를 하려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둔 제품들이 많은데 일단은 EER 하우스 여기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아직 가을 신상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일단 요 신발, 요 스웨이드 부츠 투웨이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할 수도 있고 올려서 할 수도 있고 요즘 이런 거 브랜드에서 사면 막 40만원, 50만원씩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그렇게 많이 신게 되진 않는단 말이죠? 가성비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슬리브리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이렇게 좀 나시 레이어드하는 코디를 엄청 좋아하는데 슬리브리스가 이렇게 꼬임이 있어가지고 흔하지도 않고 엄청 유니크해가지고 가을에도 이너로 이렇게 연출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레오파드 빅백 요즘 요런 애니멀 프린팅이 유행이잖아요. 가성비도 좋고 뭔가 막 엄청 화려하게 이렇게 빠바바박한 그런 호피가 아니라 좀 이렇게 대비감이 빠진 그런 호피무늬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가을이긴 하지만 실버 초돌이, 글리터 초돌이로서 정말 못 참고 담아둔 게 있거든요. 이 글리터 나시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너랑 레이어드해서 입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춥지 않을 때 그냥 이 위에 가죽 자켓 하나만 이렇게 샥 걸쳐놓고 나가서 좀 더울 때 가죽 자켓을 이렇게 샥 벗고 이렇게 하면 딱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너무 이제 추워지기 전에 빨리 구매를 해가지고 입어야겠어요. 이 두 가지 컬러 다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은 튜프티라는 곳인데요. 제가 또 여러분 채널을 굉장히 잘 압니다. 제가 인스타에 딱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스타일이 뭔가 편안하고 휘뚜루 맞도록 뭔가 체형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데 약간 옷에 포인트가 살아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쇼핑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니트 옛날 우리 집에 있던 식탁보를 두른 듯한 이런 니트인데 이 보트넥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좀 여리여리하게 보여지는 데다가 엉덩이 이렇게 딱 가려주는 이런 느낌 그리고 소매까지 이렇게 딱 여유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셔링 오버 셔츠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요런 오버핏 셔츠 하나쯤 있으면 여러모로 히트로 맞도록 입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셔링 디테일까지 들어가서 좀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마냥 막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스토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했고 다음은 저의 방앗간이죠. 메이비 베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비 베이비에서 요 자켓, 요거 자켓 구매하려고 담아놨어요. 제가 보통 쇼핑몰에서 아우터를 담아두지 않는데 메이비 베이비는 그래도 항상 퀄리티를 많이 신경을 쓰시고 좀 배송이 느리고 비싼 대신 뭔가 받아봤을 때 항상 실망이 없었던 것 같아서 어차피 울 들어가는 겨울 자켓 아니고 그냥 가성비 자켓으로 입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요 그레이 컬러의 오버핏 자켓 담아놨는데 상세 컷이랑 리뷰 보니까 퀄리티도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니트에 셔츠, 니트에 데님이랑 휘뚜루 마뚜루 걸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주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자켓. 그리고 이 니트도 같이 담아놨는데 저는 항상 이 디어리스트 이 참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슈퍼파이놀이랑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고 너무 거칠거칠하거나 막 아크릴 바닥바닥한 그런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보들보들하니 마음에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감도 미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여기를 뭔가 영상에서 소개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뭔가 어려운 곳이에요. 바로 리본빗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왜 어렵냐면 항상 스토리를 잘 봐야 합니다. 스토리에서만 거의 공개를 하고 피드에도 거의 올리시지 않고 스토리를 항상 이렇게 잘 확인을 하고 있다가 오픈하는지 안 하는지 잘 확인을 하고 있다가 싹 구매를 해버려야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지금 스토리에 떠있는 것들도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빨리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 화이트 셔츠랑 데님이랑 머리띠랑 모자랑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도전해봐요 여러분. 다음은 여기도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죠. 썸웨어 버터인데요. 여기서 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룩을 발견했어요. 아까 메이비 베이비에서 보여드렸던 니트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알파카 니트라 조금 더 얇고 후드후드하고 약간 더 헤어리한 원단에 몽실몽실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의 니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트색 가디건이랑 이렇게 싹 걸쳐줬을 때 이게 너무 러블리하고 예쁘더라고요. 꼭 민트색 아니더라도 뭔가 컬러풀한 거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랑 이 팬츠랑 같이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썸웨어 버터 요 자수가 없었으면 좀 심심했을 텐데 요게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요 빈티지 레드 컬러도 같이 담아봤는데 요즘 굉장히 쨍한 레드 컬러의 니트만 많이 봤는데 얘는 요렇게 좀 톤 다운된 레드 컬러라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가을에 요렇게 셔츠랑 같이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니트 하나 더 담았는데 요거 요 퍼프 니트 블랙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머리띠랑 같이 스타일링한 요 느낌이 너무 예뻐서 그런지 니트를 여기서 3개씩이나 담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 소피백도 같이 담아봤습니다. 이거 컬러들이 다 너무 예쁜데 요 스카이블루도 예쁘고 레드도 예쁜데 뭔가 고민고민하다가 요 빈티지 레드 얘가 딱 포인트도 되고 예뻐서 빈티지 레드로 담아봤는데 아 이 스카이블루도 작고 아른아른 거려서 얘도 뭔가 결국 사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가죽도 좀 자연스럽게 크랙 들어가 있는 게 미니뮤트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귀엽게 이렇게 딱 들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자켓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저도 하나 구매해 보려고 여러 가지 딱 이렇게 담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트라는 브랜드입니다. 4차 예약 발송이래요. 리얼 스웨이드 자켓이라 그런지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포켓 양쪽에 이렇게 있고 그냥 평소에 티랑 데님 위에 이렇게 딱 걸치기만 해도 좀 멋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켓이고요. 그리고 하나 또 담아둔 게 드파운드 제품인데 여기 거는 조금 더 흐르는 핏감에 겉면도 딱 그 스웨이드의 보들보들함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런 메카라 디자인에 조금 더 소녀소녀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코디하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고 클래식한 버전이 바로 던스트인데 이거는 조금 더 좀 더 정장 같고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죠? 유니섹스 라인이라 그런지 정말 가장 좀 깔끔하고 클래식하고 디테일이 제일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자켓 중에 하나가 또 워크 자켓이잖아요. 워크 자켓도 제가 딱 두 가지 제품 담아놨는데 하나는 드파운드 거
약간 이런 빈티지한 라이트 베이지 컬러에 버튼도 살짝 빈티지한 느낌의 골드 버튼인데 이 카라가 포인트더라고요. 카라가 레더 카라예요. 그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그냥 드파운드가 드파운드했다. 뭔가 너무 막 이렇게 빈티지하고 캐주얼하고 중성적인 그런 느낌의 워크 자켓이 아니라 되게 걸리시한 무드를 많이 살린 그런 워크 자켓이라 이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던스트. 여기는 이렇게 카키 베이지 톤의 워크 자켓인데 여기도 이 카라가 레더예요. 던스트 아우터들은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많이 없고 굉장히 좀 절제되어 있고 깔끔한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좀 캐주얼하고 깔끔한 무드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 이거 후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중앙에 그린 컬러 이렇게 싹 둘러주니까 심심하지 않고 포인트 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간 카페 갈 때, 감성 카페 가서 막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그런 룩들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약간 편하게, 힙하게, 캐주얼하게 그렇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너무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옷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희 들어가 볼게요. 요 후드 집업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슴팍에 이렇게 리본 땅땅 이렇게 박혀있는데 요 회색이랑 블랙은 리본이 잘 안 보여서 무조건 차콜로 담아놨어요. 후기 보니까 면도 굉장히 탄탄하고 질도 좋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부츠컷 팬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유희에는 항상 이렇게 굉장히 유니크하고 러블리한 요런 디자인의 제품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컬프터에서 요 후드 집업 앞에는 그냥 깔끔하게 비즈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십자가 하트 이렇게 쿵 박힌 이런 디자인인데 뒤에도 이렇게 비즈로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스컬프터스럽고 너무 유니크하고 너무 예뻐. 이 스웨트셔츠도 예뻐가지고 담아놨거든요. 일단 또 제가 97년생 아니겠습니까? 붓이 이렇게 땅땅 있어가지고 어? 아 괜찮은데? 귀여운데?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놨고 이렇게 오프숄더 되어 있는 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나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에토라고 언더비 사장님들의 뉴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여기서도 레이어드 하기 좋은 이너로 입기 좋은 티를 두 개 담아놨어요. 일단은 이 제품 그레이 컬러랑 핑크색이랑 이렇게 딱 교차가 돼 있는데 소재감이 다른 두 개의 원단을 이렇게 딱 교차 배치한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가까운 디테일샷으로 봐도 나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퀄리티가 없어 보이지 않고 엄청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허리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 디자인도 허리 얇아 보이고 포인트도 되고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너랑 같이 매치한 블랙 컬러랑 같이 담아뒀습니다. 또 오버듀플레어 빠질 수 없죠. 오버듀플레어에서 올가디건 컬러별로 싹 담아놨는데 가디건이 또 매년 트렌드에 따라서 유행하는 핏이 항상 바뀌잖아요. 요즘은 그냥 딱 클래식한 핏감의 가디건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내 사랑 오버듀플레어. 이 자수도 딱 깔끔하니 너무 예쁘고 울 77 원단도 괜찮고 컬러감이나 핏감이나 깔끔하고 딱 예쁜 것 같아서 여기서 이 크림 컬러랑 그레이 컬러 이렇게 담아뒀고 아 그리고 제가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청바지가 있어요. 바로 유메르의 제인 데님 제품인데 제가 요즘 잘 보고 있는 패션 채널 중에 하나가 바로 진아정 스타일리스트님의 채널인데 거기서 데님 추천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보고 있는데 딱 이 유메르의 데님을 입으시는 순간 오! 핏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아정님도 딱 유메르의 데님을 이렇게 너무 예쁘다 딱 이렇게 꼽으시더라고요. 이미 리뷰 미친 듯이 많고 이미 막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배송 쫙 밀려있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배송 열차에 한번 탑승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얼리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요 파이서울의 요 볼체인 넥클리스. 요즘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목걸이였는데 도대체 어디 건가 했더니 바로 여기 거였나봐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리뷰도 너무 좋고 이 볼들이 그냥 딱 실버볼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딱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실버볼이라서 너무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얘도 같이 결제를 하려고 담아놨고 또
또 가을에 이렇게 액세서리, 반지 이런 거 하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바이위켄드라는 브랜드에서 좀 저렴하고 깔끔한 그런 반지들을 몇 개 담아놨는데, 일단 선셋 링, 그냥 기본 링 같은데 자세히 보면 조금 조금씩 깎여있는 요거 링, 요거는 그냥 여러 개 끼고 있어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9호랑 11호, 뭔가 엄지나 검지, 중지 요런 데 하나씩 이렇게 딱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두 개도 한번 담아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두께감이 있는 반지들은 손가락 두꺼워 보여가지고 좋아하지 않는데, 약간 납작하면서도 그래도 입체감이 있는 그런 반지들이라서 예쁜 것 같더라고요. 가격대도 괜찮고. 자, 오늘 이렇게 저의 위시리스트들을 함께 털어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결국 어떤 것들을 결제했는지는 후속편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브랜드들이 보니까 세일 기간이 딱 연휴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요 세일 기간 맞춰서 구매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제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